부부다 없어진 년자. 신랑 둘이가 주부들 서핑하고 있구나. 신부들 챙겨줄 생각 안 하고. 이래서 NSF가 없다는 거야, 애들이. 이 중요한 타임에 저거 사러 갔다니까, 지금. 그러면 동시에 다섯 명이랑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안 좋은 문화인데 이 친구들이 가난하니까 먹고 살려고 연애하는 방식이거든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결혼은 누구와 강요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판단해서 결혼하는 거고. 읽어보세요. 성기능장애, 음주로 인한 주사나 폭력, 재증, 미처증, 우울증, 변태증이 성적 진행, 경제적 분피, 대인기빈증, 가정증 중증 황장, 정상적인 결혼 생활 연애였어. 지금 상태에 있는 아니지. 그렇지. 이름 적고. 아이고, 사이 안아주네. 그래도 장모님도 사이 안아주고 사람들 정스럽대. 엄청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올라갑시다. 자, 이제 들어가서 잘 쉬고 빨리 옷 갈아입고 놓으세요. 낮에 너무 오랜만에 해서 긴장해서 걱정이 안 된다는 네, 그런 경우도 있다고 했잖아요. 걱정이 되지는 않으신지. 아무 걱정 네, 우리 신부들도 지금 보니까 그런 걱정은 안 됩니다. 설사 뭐 몰랐다고 해서 우리 신부가 막 그거 가지고 터집 잡고 그러진 않아요. 확실히 신랑분들이 하기에 좀 긴장하다 이제 싹 풀려가요. 저희는 어제부터 카카오톡 했는데. 아, 그래요? 카톡으로 대화하고 계셨어요? 신랑분들 이렇게 밝게 대화하는 거 보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색한 건 좀 없어지셨나 봐요. 어제 쇼핑할 때 믿음이 가가지고 그때부터 딱 안심이 되네요. 괜찮은 여자다. 네. 오! 오! 야시장 가는 길도 험하네요. 빵빵. 동네 술집이다, 여기가. 어, 이거 술집이에요? 아, 동네 사람들에서 다 모여서 술 먹는 거. 이따가 점심 먹고 시내 관광을 좀 돌고 그 다음에 지금 처갓집에서 오라는 데가 몇 군데 있어. 그래서 처갓집 방문할 거야. 방문하고 저녁 먹고 공항 갈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처갓집 갈 때 뭐 사가야 되는 거예요? 글쎄, 돈을 주는 게 제일 낫지. 애들 용돈 얼마씩 줘야 돼요? 애들 뭐 10만큼씩 주면 되지 뭐. 처남이나 뭐 처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40만큼씩 주고. 저 아까 50달러씩 주고 왔는데. 잘했다. 여긴 또 도로가 예쁘게 깔려 있네요. 이 오른쪽 왼쪽 이 뚝방길은 한국에서 다 만들어준 거야. 아, 이게 한국에서 만든 게 몇백억 들여갖고 좀 해준 거야. 이게 좀 한국 국기 나온다. 한국에서 해준다. 아, 어쩐지 왜 이렇게 길이 익숙한가 했어요. 내가 처음 왔을 때 뚝방길이었어. 여기에 운동하는 기구도 다 한국 양수터에 있는 거야. 저 지금 초록색깔 펜스도 한국 거지? 네, 익숙하네요. 깨끗하지. 라오스 애들은 그 치고 좌측에 저 보이는 거 다 시장이고. 아, 저기 또 야시장 보이네요. 여기 뭐 짝퉁 이런 것도 많이 팔고 그래요. 유명한 짝퉁집이 저 집이야. 저 집에 오면 관광객들 엄청 와서 산다. 자, 내려주세요. 둘 다 없어진 년자. 신랑 둘이가 주부들 서핑하고 있구나. 신부들 챙겨줄 생각 안 하고. 이래서 NSF가 없다는 거야, 애들이. 혼나야 되겠네, 진짜. 여기에 한국인 관광객들도 많이 오나요? 예, 많이 오죠. 뭐 관광객들 오면 코스입니다, 코스. 여기에 와서 뭘 사야 된다, 뭐 꼭 추천해야 될 아이템 같은 게 있을까요? 글쎄, 뭐 라오스 오면 야시장 물건들은 기념품이나 사지, 옷 같은 거는 이제 사기 힘들잖아요. 퀄리티가 떨어지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라오스 오면 커피하고 꿀. 꿀, 그 다음에 검은생강. 검은생강이 사포닌이 많아가지고 건강식품으로 당뇨 있는 사람들도 많이 먹고 하니까 추천합니다. 두 사람은 신부를 버리고 둘이서 데이트하기로 한 거야? 빨리 좀 챙기라. 예쁜 거 골라줘, 팔찌도. 이사님, 근데 이렇게 다녀보니까 여기 문신 있는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요즘 젊은 애들 그런 거 시끌시끌 하니까 젊은 친구들 많이 하고 다니죠. 보통 이제 문신 있는 분들 보면 선입견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난 건데 라오스의 낍 문화? 그런 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라오스보다 태국에 이제 낍 문화가 있는데 라오스하고 문화가 비슷하니까 그런 문화가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도시에 있는 아가씨들이 그렇고 또 얼굴도 이뻐야 그런 걸 하죠. 저는 그런 아가씨들 위주보다 시골 아가씨들 정스럽고 그런 아가씨 위주로 하죠. 근데 낍 문화가 어떤 거예요?
토킹 문화는 쉽게 말하면 한국으로 치면 양다리, 삼다리, 오다리 이런 거예요. 한 남자를 만나면 주로 여기는 연애를 하면 남자들이 용돈을 줘요. 용돈을 주니까 그 용돈이 한 명 갖고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 명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오리지널인지는 그 여자만 아는 거지. 누가 퍼스트인지 퍼스트인지 모르는 거지. 만나는 사람은 다 자기가 퍼스트라 생각하지. 그게 킹 문화예요. 그러면 동시에 다섯 명이랑 연애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안 좋은 문화인데 이 친구들이 가난하니까 먹고 살려고 연애하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결혼하면 딱 다 끊어버려요. 결혼 전과 결혼 후가 완전히 틀려져요. 우리 신랑분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오늘 짝을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국제 결혼하면은 이혼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뭐 언어적인 문제도 좀 있을 것이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오는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보통 이제 어떤 게 좀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해요. 물론 뭐 정부에서도 설문조사를 해보면 언어 때문에 많이 이혼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뭐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언어 때문에 이혼을 하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혼을 안 해야죠. 언어라기보다는 상대를 배려하거나 이해하는 준비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위주로 살고 싶어하고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면 한쪽이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한 달 살고 말 일이 아니잖아요. 평생을 참아야 되니까 그래서 상대 배우자가 힘든 거거든요. 그게 꼭 언어의 문제라 이렇게 뭐 문화의 문제다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이 남자하고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마음가짐, 상대가 혹시 부족하고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기다려주고 배려해서 같이 가겠다는 목적이 뚜렷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데 조금이라도 나한테 거슬리면 용서하지 않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뭐 오래 살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이제 한국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부장적인 분이 간혹가다 이제 있잖아요. 그렇죠. 많죠. 보수적이고 자기는 안 바뀌면서 상대가 나에게 마찰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음식도 그렇잖아요. 어떤 신랑들은 그래요. 한국에 시집 왔으니까 한국 거 먹어야지. 그게 자기가 라오스에 와서 라오스 음식을 1년 동안 먹는다 생각해보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용서하지 않는 거지. 어차피 네가 한국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가 적응해야 돼 라고 하니 친구들은 힘들죠. 뭐 한 번씩 자기 나라 음식 먹고 싶으면 태국 식당이나 라오스 식당 가서 사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배려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나를 사랑해달라는 거지. 그 사랑이 뭐 하고 싶다고 됩니까? 생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한 거죠. 사실 이게 서로 조금만 배려하고 너가 먹고 싶은 거 한번 먹었으면 이제 나 먹고 싶은 거 한번 먹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으면 좀 더 사랑이 싹 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한 2, 3년만 기다려주면 금방 적응하거든요. 굳이 뭐라 하지 않아도 적응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급하고 빨리 길가를 얻고 싶어 하잖아. 아, 참 그래.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라오스 분들은 보니까 되게 느긋하고 천천히 뭔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좀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힘들 거죠. 그러면 이사님 이렇게 국제결혼을 하고 이혼한 커플 중에 가장 빨리 이혼한 커플 혹시 얼마 만에 헤어진 거 보셨어요? 보통 가서 이혼하는 커플의 반 이상은 한 달 안에 결정납니다. 한 달 안에? 예, 한 달 안에 딱 가서 살아보고 안 맞으면 깨지는 커플이 있죠. 끌면 3개월이죠. 그 3개월을 넘기면 웬만하면 다 잘 삽니다. 그 3개월 안에 그 승부가 납니다. 맛있는 거 먹고 오래. 돌다가 톡톡이 타고 와야 돼. 톡톡이 타고 와. 야, 우리도 하나 사줘. 얼마야? 2개 더. 익송. 근데 이사님 네. 이렇게 국제결혼하러 오시는 남자분들 연령 중에 30대 이렇게도 있나요? 예,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많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한국 여자 사귀어 보면 아, 내가 한국 여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결혼을. 벌써 20, 30대에 벌써부터 예, 포기를 하고 국제결혼을 하려고 하면 네. 부모님들이 반대를 많이 해요.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어린데 왜 빨리 국제결혼을 하려느냐, 한국에서 더 찾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사자는 한국 여자를 만나보니 아, 내가 한국 여자들이 원하는 수준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빨리 포기하고 한 살이라도 젊을 때 가서 나이 차이를 줄여가지고 좋은 신부를 찾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젊은 분들이 라오스 오면 실제로 인기가 많아요? 네, 많아요. 살다가 오면 젊은 신부들도 많이 오고 이쁜 신부들도 많이 와요. 본인은 빨리 오고 싶어 하지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희망을 안 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반대해서 계약했다가 계약금 돌려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30대가 상담이 들어오면 반드시 제가 부모님한테 다시 허락받았는지 확인하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질끝 진행 다 해놨는데 엄마 때문에 안 돼, 아빠 때문에 안 돼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매니저가 부모님한테 확실하게 확인을 해라 그러니 부모님이 그래도 너는 한국 여자 결혼해야 된다. 그렇죠. 그런 부모님들이 많죠. 옛날 60년대 때 자기들이 연애할 때처럼 생각하는 거지, 한국 여자를. 근데 우리 아들들은 지금의
2024년도에 결혼 정년기에 한국 여자들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 세대 때하고 여자가 아니잖아요.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알고 빨리 포기를 하는데 엄마 아빠는 왜 네가 한국 여자하고 결혼을 못해 하면서 포기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우리 옛날 어머니 아버지 세대에는 서로 부족하더라도 탕칸방부터 시작해서 10평, 20평, 30평 이렇게 올라. 요즘 그런 여자 어디 있어요 한국에. 그러니까 모든 걸 갖춰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죠. 모든 걸 갖춘 사람들이 잘 없잖아요. 막 살면서 만들어가는 건데 나이는 어리고 모든 걸 갖춘 사람을 찾으니 잘 없잖아요. 우리 신랑들 오는 거 보면 키도 작고 머리도 벗겨지고 월급도 그래 많지 않잖아요. 직업도 여자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이걸 10년 지난다 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더 안 좋아지지. 나이 많은 그 사람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랑들은 이미 그걸 알고 빨리 국제결혼을 해서 차라리 젊은 신부하고 세대 차이 적을 때 결혼하고자 하는 거죠. 그렇지만 어머니는 그걸 모르는 거죠. 우리 아들이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도 여기 와서 좋은 인연 잘 만나면 또 그것도 좋은 건데. 그렇죠. 뭐 다 인연 따라가는 거니까. 네. 어쩌면 라오스에서 좋은 신부를 찾으면 한국 신부보다 훨씬 좋은 신부들도 많이 있으니까. 오늘 방금 제 신랑도 어제 쇼핑을 갔는데 옷을 많이 사길래 누구 걸 사나 싶었는데 자기 옷을 샀대요. 신랑 옷을 신부가. 그래서 받은 용돈 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마음을 먹었다고. 아 이 여자면 됐다 이런 생각을 했다 했잖아요. 그런 거죠. 이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일정 간단하게 좀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신혼여행 겸 시내 관광,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처갓집 방문할 겁니다. 처갓집 방문해서? 네, 방문해서 우리 신부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래서 한국으로 시집 가고 싶구나 이렇게 느낄 겁니다. 신랑들이 처갓집 갔다 오면 신부한테 더 잘해줘요. 어제 얘기 들어보니까 처갓집 쪽 식구들이 한번 놀러와라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네, 가기 전에 집에 들렀다가 오늘은 처갓집 갔다가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네요. 그렇죠. 저녁 먹고 공항 가서 바이바이 하고 두세 달 있으면 신랑들이 또 보러 와요. 우리 신부들도 같이 공항 가서 마중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까이 있는 가족들이 또 와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좀 정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라오스가. 예. 아 그리고 여기 새로운 분 보이시는데. 예, 여기는 우리 그 상담 매니저 중에 원장님입니다. 상담 총괄하는 매니저님이고 쉽게 말하면 신랑의 자격 심사를 합니다. 신랑이 라오스 여성분하고 결혼해서 한국에서 잘 살 수 있나, 혹시 신부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을까, 상담 중에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 신부하고 잘 살 수 있는 신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역할을 하시는.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 안녕히 주무셨어요. 어제 잘 들어가셨나요? 아, 예, 잘 들어갔어요. 어제는 좀 피곤했지만 잘 일정 마무리했습니다. 왜 피곤하셨어요? 오늘은 뭐 하러 여기 오셨어요? 아, 오늘 일정이 처갓집 방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처갓집 갈 때 감사하다고 조그만 선물 세트라도 하나 사가려고요. 한국인의 정이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죠. 예, 빈손보다는 뭐라도 하나 드리는 걸로. 되게 섬세하신 것 같아요. 아니요. 당연히 해야죠. 한국 사람이요. 근데 궁금한 게요. 여기 요거는 왜 안 풀고 계신 거예요? 아, 요거 저희 여기 라오스 가족분들이 한 분 한 분씩 돌아가면서 다 해주신 거거든요. 네. 이게 아마 저도 잘 의미는 모르지만 끝까지 영원하게 행복하게 살라고 해서 하나씩 넣어주신 것 같아요. 기원해주는 거. 그래서 이거는 토이지 말고 라오스에 있을 때는 계속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쁜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잘 챙기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처갓집 갖다 드릴 거 하나씩 준비하셨네요. 이제 출발하나요? 예, 이제 출발합니다. 오도 처갓집 가는데 어떤 신부집은 집이 좁아서 다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두 사람만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사님 이렇게 예. 결혼을 하고 나서 물론 이제 신부들이 한국을 와서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우리 한국 신랑이 여기 라오스에 정착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 한국인들이 여기 와서 많이 살잖아요. 그렇게 하려는 신랑분들도 계세요. 나중에 은퇴하고 오려고 하는 신랑들은 많아요. 근데 여기가 그렇게 한국 사람이 살기가 녹록하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 일이 많이 없는 거죠. 행사를 하셨던 분이나 게스트하우스를 하셨던 분이나 이런 사람들은 되는데 한국에서 은퇴해가지고 와서 여기 살 만한 일은 찾기가 힘들어요. 첫 번째로 일할 게 없어서 힘들고. 그렇죠. 한국 사람이 많이 안 사니까. 네. 라오스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돈을 벌기에는 마진이 너무 작으니까. 그렇죠. 단가가 낮죠. 예. 그 외에 뭐 살면서 힘든 거는 일단 대중교통이 없어서 힘들고요. 대중교통? 예. 근데 여기 보니까 버스가 간혹 있긴 있던데요. 그건 이제 노선 버스인데 버스가 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네. 딱 큰 길에만 있어요. 타고 다니기 불편하죠. 구석구석 다니는 건 없나 봐요. 예. 그리고 뭐 한국처럼 인프라가 많이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주말에 놀러 간다든지 산책 간다든지 뭐 이런 것도 힘드니까 태국으로 많이 넘어가요.
태국에 가서 놀다 올 경우도 있고. 놀 곳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주로 편하게 쉬고 싶은 사람들이 많겠네요. 여기 이제 은퇴하고 오신 분들이 많죠. 은퇴해서 네. 골프 치고 쉬고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여기서 경제활동을 한다는 게 사실은 힘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살기는 힘들죠. 그리고 또 라오스 사람들하고 같이 일한다는 게 네. 쉽지 않아요. 시간 개념이 없고 일이 잘못되든 잘되든 크게 일정적으로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요. 엄청 느긋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는 게 다들 있는데 네. 여기 라오스에 와서 산다고 했을 때 그게 또 힘든 점이 될 수 있겠네요.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그것 때문에 막 포기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내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스태프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스태프들이 마인드가 뭐 일이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 이런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힘들죠. 그리고 뭐 인허가 관련이나 관공서하고 일하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네. 부정부패도 심하고 뒷돈도 많이 줘야 되고 뒷돈을 줘도 된다 하면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서 한국 사람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기를 많이 해요. 여기 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한테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죠. 부정부패가 심해가지고 뭔가 포기하는 얘기네요. 그렇죠. 여기서 뭐 와서 세금 뜯으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공무원들이 세금을 뜯으러 와요? 그렇죠. 국세청 직원들이 세금 징수하러 오는데 외국인들이면 쓸데없이 많이 돈을 많이 달라든지 아, 그럴 경우 어떻게 대처하세요? 그럴 경우 많이 뺏기죠. 그냥 줘요? 예. 그러면 반대로 라오스에 살았을 때 이 점은 좋다 하는 게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물가가 한국보다는 싸죠. 큰 돈 안 들이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보증금이나 권리금 개념이 많이 없다 보니까 1년치 월세만 있으면 가기를 얻잖아요. 그러고 인건비가 싸잖아요. 네. 식당 하나 쉬는 한국 사람 한 명분이면 여기 라오스 사람 한 15명은 쓸걸요? 한 사람 월급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장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은 사람들이 순해요. 악한 사람들이 잘 없어요. 웬만하면 용서해주는 문화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와서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살 수 있어요. 특히 은퇴하신 분들이 좀 시간 있고 여유 있는 분들이 와서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쉬었다가는 아 바쁘지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렇게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느긋한 게 어떻게 보면 답답할 수도 있는데 장점이자 단점이죠. 우리만 사실 빠른 거지 다 느린데 우리가 너무 빠른 거죠. 빠른 세상에 살다가 여기 오면 시간이 멈춘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국이 사실 저도 좀 많이 요즘에 느끼는 건데 비교하는 문화 때문에 스스로를 억제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 신부들이 뭐 물론 비교도 하긴 하겠지만 네. 한국만큼 심하지는 않고 약간 불교 문화에서 기인된 건데 지금 자기의 삶이 전생에 자기의 한 결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쉽게 받아들여요. 또 지금 잘하면 후세에 또 좋게 태어난다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막 한국처럼 심하게 비교하지 않아요. 욕심이 많이 없죠. 욕심이 없는 게 장점이지만 또 단점일 수도 있겠죠. 발전이 느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늦어도 되고 꼭 시간을 안 맞춰도 되고 안 맞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어요. 어제 늦게 부모님 와도 아무렇지 않더라니까. 한 시간, 두 시간 늦게 다들 기다린데도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다 이제 도시에서 좀 외곽으로 나왔잖아요. 이 정도는 지금 시골인 거예요? 아니 여기 도시 한가운데지. 아 여긴 도시 한가운데요? 장다테 조금만 있으면 도착한다. 요런 시골에 요런 집 하나 짓는데 얼마나 들을까요? 시골에는 집이 싸죠. 땅값도 싸고 하니까 한 달 월세가 뭐 5만 원 정도예요. 아, 한 달 월세가 5만 원 정도예요? 그래서 친구들 4명이서 5명이서 모여서 사는 거지. 만 원씩 내고 그러면서 공장 다니고 식당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 기숙사는 뭐 홍제 이거 홍태우라고 홍태우 우리 집 원룸 홍태우? 요 사이? 한국 사람들의 거의 다 왔어요랑 라오스 분들의 거의 다 왔어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한 20분 전부터 거의 다 왔다고 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 네. 이 집이야? 네. 그렇죠. 요 집이에요? 앞에. 저 앞에? 도착했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다른 신랑들은 차에 앉아 있고 빨리 갔다 올게요. 여기야? 왜? 사와야 돼.
아이고, 좀 싸지겠다. 나온다. 예. 앉. 여기 홍이야? 방이야? 물을 와 이렇게 떠나면. 미안해. 그럼 봐봐. 집. 내가 처갓집이 좀 봐봐라. 원룸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거 열어봐. 뭐, 안에 뭘 이래 사왔어? 어머니 화장품.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사온 거 아니야? 선물을? 아니, 야시장에다가. 어, 지금 뭐. 신발. 어, 뭐 사온 거예요? 마스크 팩. 화장품. 마스크 팩. 이거는 누구 화장품이야? 이거 어머니가. 어, 어머니 들여봐봐. 어머니. 어. 타이어버. 이거는 마이저. 마이저 거야? 화장품? 마이저 화장품 보자. 말정이 열어봐. 무슨 일이 많아. 엄청 많이 사왔네, 뭘. 어, 공사하네. 응암 해갖고 익대가 안 해야 돼. 익대가 신입하면 너 가야 되겠다 엄마. 장모님이 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나요? 조금 걱정했는데 반응이 좋으셔갖고 엄청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자가집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 아프죠? 저희 가족이잖아요. 이제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도움 줄 수 있는 안에서 도움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주까지 다 구경해보니까 좀 어떠세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까지는 생각 안 했었거든요. 약간 충격적. 약간 충격적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오기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사님이. 왜 한국에 시집 가려는지도 알게 되고. 다른 분들처럼 이렇게 선물을 드리기가 조금 모호해갖고 어차피 필요하신 걸 사셔야 되니까 드릴 것 같아도 괜찮은 집으로 돈을 드리고 뿌야 이거 깜짝 어머니도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러면 빨리 할게요. 자, 우리 이익 빨리 해야 돼서. 접어주겠다. 부모님이 안아주네, 그래도. 사이로. 대부분 시골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살아요. 집이 없으니까. 여기가 그 월세가 5만 원씩. 시내로 가면 더 비싸지고, 외곽으로 갈수록 싸지. 시내로 가면 거의 월급만큼 월세가 나가니까 그렇죠. 유지가 안 되는 거네요. 여러 명이 같이 다니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는 제가 집 갑니다. 아까도 우리 신랑분께서 조금은 충격적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한편으로는 또 책임감을 그렇죠.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계기일 것도 같아요. 그렇죠. 더 열심히 잘 살아서 장모님도 초청해서 한국에서 좀 도와주고 그런 마음 생기죠. 그러네요. 근데 저는 지금 방문한 신부 집이 저렇게 열악할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그래. 왜냐면 장모님도 그렇고 밝고 네, 신부도 그렇고 밝고 되게 기티나 보였거든요.
장모님은 저런 곳에서 딸을 좀 벗어나게 해주고자. 그렇죠. 저기서 라오스 남자하고 결혼하면 또 저 상황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엄마가 결심을 하는 거죠. 한국으로 보내야 딸이 행복할 수 있다. 근 5일 동안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사실 반은 이해하고 반은 이해 못했는데 와보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됐어요. 그래. 내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신부가 한국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게 해줘야 되겠다.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좋은 신랑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착한 신랑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내 잘났다 이런 신랑보다 신부를 소중하게 이길 수 있는 신랑을 데리고 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제가 고르고 선택하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사실 업체 입장에서 안 고르고 다 받으면 다 돈인데. 아 잠깐만. 신랑들이 가서 신부들 데리고 와서 잘 살고 또 부모 장모님들도 한국에 와서 보면 아 내 딸 시집 잘 보냈구나 이런 마음이 생기게끔 그런 신랑들만 이렇게 위주로 결혼하는 거죠. 다음 신부집이 여기 근처예요? 네.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이틀 3일 가야 되는 집도 있다 그러셨잖아요. 동족분들이신데 도시로 이주 오신 거구나. 이사님 여기는 인터넷 되나요? 되죠. 좀 느리시면 돼요. 이사님 그러면 우리 신랑들이 신부집 방문했을 때 이렇게 하면 좋다 뭐 뭘 사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을까요? 보통 김, 황후라면 또 장인은 정관상 홍삼 뭐 이런 거. 아까 봤지만 장모님들은 화장품 좋아하고 뭐 이거 저거 같은데 저기야? 쭉가? 기차가 들어가지나? 일로 가야 돼? 여기야? 자, 내려주세요. 여기 오리도 키우네? 나와야 돼. 네, 님 방이래. 님 방 한번 봐봐. 여기는 신부방이야. 깔끔하네. 신부방. 아, 여기가 신부방이고. 엄마 아빠는 여기서 자고 예. 남동생은 저기서 잔데. 아, 방이 굉장히 크게 이렇게 있네요. 여기 이제 화장실, 부엌. 부엌이에요. 집을 막 소개시켜 주세요. 부엌. 아, 여기 화장실. 여기 부엌이야. 엄마 요리하는 데고. 저 밖에서 불 떼고 혼자 하는 거야. 이렇게 요리하고. 신랑분께서 이렇게 신부집 처음 봤는데 소감이 어떠세요? 생각보다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괜찮아요. 어우, 강아지 많다. 모기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방 안에 모기장을 따로 치는 거야. 기숙사에 딱 여기 오면 힘든 거. 기숙사는 에어컨 다 틀어주는데 이거 뭐 에어컨 켜니까 주말 되면 여기 못 오는 거야. 여기 이제 지붕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에어컨을 못 따는 거야. 아, 지붕이 뚫려 있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신부들이 기숙사 와가지고 에어컨 있는 방에서 자다가 여기 오면 못 자는 거야, 더워서.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기숙사에 계시고. 기숙사에 안 그러면 신랑 보고 에어컨 사달라고 그래. 이제 따님 한국으로 시집 가는데 지금 심정이 어떠냐고 한 번만 물어봐요. 둘이서 사랑하면 엄마는 괜찮다고. 딸이 한국 가서 잘 살면 괜찮다고. 자기 딸하고 결혼해서 고맙다고. 동네 친구도 구경 왔네. 빼냐 빠이. 빼냐. 어. 안녕하세요. 그 나이가 몇 살인지 좀 여쭤보세요. 아니요, 아니요, 20살이에요. 20살. 친구가 한국으로 시집 가는데 지금 어떤 심정인지.
가게 되면 많이 그리울 것 같다고. 자기도 한국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고. 한국 남자랑 결혼하고 싶으시다고. 한국 남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슨 약속한 거예요? 한국 자기가 소개해 준다고. 아, 소개해 준다고. 갈 거냐고. 한국 가서 일도 하고 신랑하고 여행도 가고 싶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여기는 이제 다 가족분들인 거예요? 코코아. 가족들. 가족들. 혹시 한국 남편 월급 얼마였으면 좋겠냐고 한번 물어봤어요. 한 500만 원 받았으면 좋겠다. 한 500만 원 정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컵짜이. 컵짜이. 아이고. 밥도 안 먹고 갔냐고. 밥도 안 먹고 가요. 모든, 세상 모든 어머니들 마음이 똑같네요. 안녕. 자, 이제 다음은 여기서 한 1시간 반 이상 가야 됩니다. 잘 살아면 자세요. 이사님, 방금 전에 시골 소녀분 인터뷰 해봤는데, 그 남편 월급이 500만 원 정도였으면 좋겠다고. 저런 분 같은 경우에 이제 소개를 시켜줬을 때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그건 그냥 하는 소리고, 자기들이 와서 보면 보통 뭐 우리 신랑들 평균 월급이 뭐 300, 400 정도 되잖아요. 네. 말은 희망상이지. 실제로는 그런 것보다 착한지 안 착한지, 신랑 성질이 급한지 안 급한지, 뭐 이런 걸 많이 봐요. 뭐 담배 피는지 안 피는지. 차가 오든 말든 막 그냥 들어오네요. 네. 소들이. 여기야? 네. 사와이디. 사와이디. 이 차리 만드는데, 우리 또 가야 되는데. 아, 저희 오신다고 또 이렇게 뭐 차려놓으신 거예요? 네. 집에 안에 한번 더 가봐. 꼬맹이. 처남이에요? 처남. 처제하고 처남이요. 처제, 처남. 13살이었나? 그리고 이제 자는 척 하잖아요. 시크해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뭐 서민층 이상 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좀 잘 사는 편이죠. 잘 사는 시골에서. 신부님이. 제가 초창기 와서 이 동네에서 한 100명은 갔을 거예요. 이 동네에서요? 네. 엄마 언니고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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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봐, 스피커 봐, 스피커. 얼마나 크노. 이 노래방도 된다니까, 여기서. 이제 막 여기서 노래 부르고 놀고 간다니까. 사위분이 주신 선물이라고 또 저희 딱 전시해 놓으셨는데, 아침에 가서 저 고르길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집이 좀 사니까 막 음식도 막 넣고 그러네. 초가집이니까 최대한 양손 무겁게 해서 다니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그거는 만국 공통입니다. 어때요? 이렇게 아내분 집에 와보셨는데 오기 전에 뭐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전혀 없죠. 어쩌면 그냥 남자, 여자, 한국 남자, 외국 여자 이렇게 만나는 건데, 이렇게 이사님이 여기서 와이프분의 집을 다 투어를 한 거잖아요. 좀 더 책임감도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방금 신부방에서 왔거든요. 아, 어릴 때 저런 데서 많은 꿈을 꿨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이제 다 먹지도 못한다. 이제 일어나두면 이제 마을 사람도 다 먹는다. 왜 다 먹고 간다. 라이라이. 반주. 아, 다 먹는다. 이게 진짜 대단하지. 그렇지. 라오스 같은 경우에 소득이 어느 정도 돼야 차를 몰고 다닐 수 있는지 궁금해요. 다 수입차잖아. 최소 뭐 5천만 원씩 되니까, 새 차 살려면. 그러니까. 최소 한 달 1,000불 이상 돈을 벌어야 할부로 막 2, 300불씩 나가니까. 여기 능력 있는 아버지. 그렇죠. 해요. 네. 주부가. 아, 감사합니다. 갑자기. 건배가 라오스 말로 뭐예요? 땀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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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 꿈꾸는 삶이 있는지 물어봐 주세요. 한국 가서 어떻게 살고 싶어요?
몇 번 물어봤는데 공부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유치원 교사라서. 음식이 너무 맛있어. 우리 가야 되거든? 뿌야, 우리 빠이 하고. 잠깐 들리는 건데도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차려주시네요. 우리 나라도 옛날에 보면 집에서 어머니들 다 음식 저렇게 차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사이오면 딱 잡아주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또 동네 사람들 남은 것도 먹고. 남으면 동네 사람 나눠먹고. 어떻게 보면 사위 기사를 하고 그렇죠. 해주는 퍼포먼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 보면 또 언제 볼지 모르고 또 날 잘 부탁한다고. 아까 장모님께서 사위분한테 뭐 부탁하셨나요? 한국 가서 잘 부탁한다고. 자기 딸이 한국 요리도 잘 모르고 한국 문화도 잘 모르고 하지만 날 이렇게 사랑해주고 챙겨주라고 그랬어요. 아, 그래서 아까 아내분께서 라오스 음식 많이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라오스 음식 입에 맞으시죠? 네, 맛있습니다. 벌써 4시가 넘었는데 이제 이렇게 일정 마치고 또 바로 공항으로 가서 배웅해줘야죠. 우리 신랑들 출국하는 거죠. 예, 예. 뭔가 좀 아쉽네요. 벌써 마지막 날이라니까. 또 아쉬운데 금방 세월이 가서 다들 좀 있으면 한국 간다고 짐 싸들고 공항에 다 나와 있어요. 신부들이. 라오 차이나 고속도로? 중국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중국 운남선까지 다 연결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국까지 연결돼 있다고요? 연결하고 있어 지금. 고속철은 이미 연결했고. 기사님 쭉 오면서 보니까 지금 네. 여기 집밖에 없거든요. 뭔가 일할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맞아요. 이제 여기 사시는 분들은 어떻게 경제활동을 하는지. 대부분 농업이 많고요. 식당이나 관광 네. 쪽에도 많이 하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뭐 거의 한 시간가량 나가야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경유값을 보니까 네. 그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리터당 한 1350원 정도? 그렇죠. 환전하면? 월급은 작고 먹고 살기 힘들죠. 이제 직접 돌아다녀 보니까 이 구조가 전반적으로 네. 이해가 되는데 네. 돈이 모일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서민들은 정말 살기 힘들겠다. 네. 그 굴레를 벗어날 수 없어. 애들 많이 낳으면 애들이 도시 나가서 돈 벌어오는 거야. 부모님들은 다 시골에 사시고 그리고 애 키우면 애를 도시에 보내서 태국으로 보내서 돈 벌어서 얼마씩 보내라 해가지고 그 돈 갖고 부모님 먹고 사는 거야.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네요. 여기? 저 집이랑 어제 다 여기야? 이 집이야? 오, 집 좋네. 신랑님이 우리 집보다 좋다 이러는데 우리 집보다 사와이디 사와이디 큰 아빠하고 다 와있네. 이제 여기 마지막 일정인가요? 예, 마지막 일정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하고 제가 집 보는 거는 이제 이게 마지막 집입니다. 보고 공항으로 가서 출국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아이고, 집 좋네. 봐봐, 집도. 집이 어떻는가. 쇼파도 좋은 거 있고. 집이 엄청 좋아요. 어디? 오면 이거 하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런 것까지 다 준비하셨고. 신부 방. 좋네. 이제 가기 전에 이거 하고 조심히 또 한국 가라고 기도해 주는 거 다시 하는 거지. 여기 마지막 집 신부님의 댁이 새로 신 것 같아. 얼마 안 된 거 보니까 집도 깨끗하고. 여기 앉아. 큰아빠다 큰아빠. 가져가라. 내주려고 가져왔냐 물어볼 거야. 장모님 빨 드려. 니는 이제 식구 세 가지 식구들하고 같이 앉아. 뭐 그때 한 100불 주고 가야 되겠네 또. 그냥 가기가. 사부. 자, 지금 여기는 방 안에서 밭을 한번 해야 돼. 준비가 돼 있어서 들어갈 거야. 우리도 같이 들어가 보자고. 네? 들어가 보자. 난 두고. 자, 들어갑시다. 물건이래. 나 이거 여기 내놔. 아, 뻔카이. 그니까, 그니까, 서로 먹여주는 거야. 뻔카이. 입에 넣어줘. 입에 넣어줘. 이사님 이미 결혼식을 한번 했는데 이게 여기서 또 하는 거예요? 아, 이건 결혼식 의미가 아니고 오늘 이제 이 집에 처음 왔기 때문에 환영의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신랑이 한국 들어가잖아요.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뭘 많이 하는 것보다 마음을 많이 주는 거죠.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좀. 오늘 한국으로 돌아가지만 오늘 끝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사람도 만들고 신뢰도 만들어야 돼. 아, 이 남자 믿고 내가 한국 가서 잘 살 수 있겠다 이런 믿음도 줘야 되고, 우리 신부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한글 배워서 한국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또 신랑도 응원해주고 못한다고 욕하지 말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면서 서로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오면 그때서 진짜 시작이 또 있습니다. 한국에는 진짜 이제 그때는 살림살이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대부분 다 행복해합니다. 행복해하니까 여기서 5개월 동안 얼마나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보고 싶단 말도 많이 하고 사랑한다 말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해야 사람도 커가지거든. 여기 신부들은 급할 게 없는 나라에서 살다가 왔어요. 내가 막 급하게 한다 해서 배가 빨리 자라는 게 아니거든. 내가 빨리 지시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우리는 속도가 경제력이 되는 나라였지만 이 나라는 그렇지 않거든요. 신부가 와서 한국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 조금 답답하고 기다려주고 해도 참고 계속 박수 치주고 응원해주고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안일하게 생각하고 처음에 왔던 것 같아요. 진짜. 쉽게 생각하고 왔네. 쉽게 생각하는 것보다 아예 뭐 이렇게 진행될 거라고도 생각을 못했고 뭐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도 이렇게 힘들 줄은 진짜 몰랐어요. 처음 한 이틀, 3일 동안 진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었고 심적으로. 심적도 그렇고 몸적으로도 힘들고 아마 다들 마찬가지였을 텐데. 근데 결국은 좋은 날이 오더라고요. 좋은 날이 와. 색다른 문화 체험도 많이 하고 좋은 인연도 만나고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길었던 일주일. 우리 씨는 제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힘들었는데 뭐 다 좋게 다 끝나갖고 다행이라 생각하고 노력 많이 해야 되겠죠. 노력 많이 한다고? 계속 좋은 인연을 만들어줘서 또 이 사람들이 그 나비 효과처럼 또 좋은 인연을 만들고 좋은 인연을 만들고 또 한국 가서 잘 살면 또 주위에서 보고 아이고 잘 사니까 나도 나와서 와야지 해서 또 오면 또 새로운 여성을 또 이렇게 우리가 구제해주고 인생을 바꿔주고 그러면서 내 인생도 또 바뀌고 그런 마음으로 벽돌 사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오늘 마지막 일정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소감을 이야기했어. 지내본 소감이 어때? 저희 한국 시골 같은 느낌 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올 때 마음하고 지금은 어떤 것 같아? 지금 마음이 편하네. 마음이 편해.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었는데 아주. 첫째날, 둘째날 다들 똑같으실 겁니다. 자, 5월에서 6월로 넘어가는데 올해 들어서 제일 힘든 팀이었던 것 같아. 왜냐하면 처음에 몽족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몽족들이 반대가 심하면서 내가 몽족은 힘들다고 항상 몽족은 처음 힘들다고 그랬잖아. 몽족들이 처음에 반대가 심해서 하려고 한 친구들이 깨지고 막 하면서 많이 힘들었던 그 케이스였던 것 같아. 내가 올해 한 팀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내 몸 컨디션도 많이 안 좋았고 그랬는데 어쨌든 내가 믿는 건 뭐냐면 포기하지 않으면 나는 여러분의 인연을 찾아준다. 첫날, 둘째 날 힘든 시간도 잘 견뎌줘서 좋은 신부 만나서 한국 가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 해보세요. 신부하고 손잡고 공원도 산책해보고 영화관도 가고 여행도 가서 풀빌라 얻어가지고 둘이서 빨가벗고 목욕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남들하고 하던 걸 다 보고만 있었잖아. 이제 인생에서 그렇게 소박한 행복들을 나누고 또 퇴근하는 길에 길거리에 예쁜 머리핀 있으면 머리핀 하나 사서 신부한테 줄 수 있고 가다가 꽃가게 있으면 꽃 한 송이 사서 신부한테 줄 수 있는 큰 걸 바라는 게 아니거든. 우리 신부들이 그런 소소한 마음들을 주면 신부들이 아마 여러분한테 받은 거에 몇 배로 돌려줄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칠 일이가. 자, 다 같이 이제 인사하고 갑시다. 빠이빠이 하고 곱짜이. 예쁘게 나왔네요. 지금부터 한 6개월 걸리나 봐요. 6개월이요? 한국 공부 끝날 때쯤에 비자 서류를 보낼 거예요. 저희가 뭐 준비해야 되나요? 서류가 한 15가지 준비해야 돼요. 이제 그 중에서 우리가 준비할 게 있고 회사에서 준비할 게 있고 쓰고 하는 거는 내가 다 만들어 줄 거예요. 신랑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이제 채팅하는 거 나중에 캡처해갖고 나한테 보내줘야 되고 와이프랑요? 한 6장 정도. 그 다음에 결혼사진, 신혼여행 사진 뭐 이런 거 가족들 만나고 한 사진 이런 거 한 6장 정도 보내주고 그 다음에 기본 서류들은 단체 통에다가 내가 올려놔야 할 거예요. 필요한 거. 근데 그게 언제 준비하냐면 지금부터 4개월 후 신부가 기숙사 생활 잘 적응하고 한국 가도 되겠다 싶을 때 만들어줄 거예요. 그때 혼인신고도 그 이후에 합니다. 매달 25일 되면 내 계좌로 200불씩 네이버에 가가지고 달러 살 때 돈으로 주세요. 살 때 내가 사갖고 줘야 되니까 내 통장이 모이면 매달 돈을 모아가지고 환전해가지고 와서 신부들한테 나눠줍니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단톡 있죠. 그 단톡은 계속 놔둘 거예요.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물어보면 내가 그때 답을 해주죠. 그럼 네 명이 다 보잖아 그 답을. 제주에 티켓팅이 아마 9시 40분부터 티켓팅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1시간 더 빨리 도착하니까 가방으로 줄을 먼저 세워놔야 돼. 그래야 빨리 티켓팅 해주거든. 가자마자 제주에 라인에다가 가방으로 줄을 세워놔야 돼.
그 들어올 때 있었던 입국 신고서 있잖아요. 그거 나갈 때 주는 거예요. 2층에 올라와서 출입국 심사할 때 주면 됩니다. 그 내가 올려준 단톡에 그 있죠. 다음에 집사람 보러 올 때는 혼자 적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 내려서 저 안에 들어가서 제주에요. 2층 가는 거예요. 줄을 서고 있으세요. 신부님, 사장님들 네. 아쉬워가지고 장모님도 오셨네요. 네, 장모님도 왔습니다. 네. 여기 다 오셨네. 아, 이거 뭐예요? 아, 선물. 아, 고마워요. 겁자이. 밥통인데. 아, 밥통이구나. 뭐 이렇게 뭐 동전 같은 거 쓸 때문에 이렇게 정스럽다. 아, 신부 갈 때도 여기 나온다고. 고맙고 울고 그랬었지. 이사님 저랑 이렇게 네. 5박 6일 동안 촬영해 보셨는데 좀 어떠셨나요? 라오스 결혼 진행 과정을 세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니까 제가 다 인솔하고 제가 다 설명해야 되니까 힘들었지만 그래도 뭐 재밌고 우리 신랑들 좋은 신부들 찾아서 하여튼 보람찹니다. 떠나기 전에 네.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또 네. 가보도록 할게요. 댓글 중에 가장 많은 걸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매매혼이다. 돈 주고 사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요. 매매혼이라는 거는 돈을 주고 사는 걸 말하는 건데 제가 판단할 때 매매혼이 아니고 조건혼인 것 같아요. 조건혼. 조건혼. 조건을 보고 오는 건데 그게 돈에 대한 조건보다는 한국이라는 나라 프리미엄에 대한 조건을 보고 오는 거지 돈을 받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주고 내가 산다면 내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사는 건데 와서 봤지만은 누가 하나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게 아니고 신부가 우리 신랑을 고르는 시스템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그렇죠. 것처럼 한국이라는 조건 또 신랑이 담배를 피나 안 피나 성격이 급하나 안 급하나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고 판단해서 이미 마선장이 올 때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오기 때문에 핵심적인 몇 가지만 보고 판단하고 하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결혼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방금도 봤지만 공항에 가족들이 와서 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빠른 시간에 와도 다들 정이 들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겠죠. 빠른 시간에 결혼했지만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서 그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도록 또 5개월 동안 연애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연애하시고 가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거 보시는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에 계신 우리 남성분들이 국제결혼에 관심이 엄청나게 많은데 국제결혼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알려주실 수 있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살아야 될 배우자를 찾는 거잖아요. 네. 연애를 할 대상을 찾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와서 연애의 감정을 가지고 선택하다 보니 더 화려하고 더 이쁘고 막 그런 사람들 찾다가 국제결혼 실패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제결혼은 마지막 선택이고 최고 안전한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를 좋아하고 한국 가서 충분히 잘 견디고 잘 적응할 수 있는 이런 신부를 찾는 게 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외모에 끌려서 이렇게 좋아해서 고르기보다는 나를 진짜로 좋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해야 된다는 거네요. 네. 앞으로 지금 이 시장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아, 갈수록 국제결혼 시장은 팽창이 될 거고 30대부터 시작해서 국제결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지만 국제결혼 시장 자체가 동남아에 한정되어 있고 더 이상 새로운 나라가 개발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신랑들의 선택의 폭도 좁은 거죠. 좀 더 결혼업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좀 더 좋은 나라 한국에 와서 잘 살 수 있는 좋은 신부들 또 신랑들이 욕구가 다양하니까 그 다양한 욕구를 채워줄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저도 그렇고 또 결혼업자들께서 많은 나라를 더 열어서 우리 신랑들이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뭐 저는 일을 평생 천직으로 살고 좋은 신부, 착한 신부가 있으면 어디라도 가서 제가 찾아서 한국에 있는 우리 착하고 성실한 신랑들한테 소개해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저는 뭐 그걸로 만족합니다. 앞으로 목표하신 바 다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김은수 대표님 화이팅입니다. 인터뷰 화이팅.